사실 또 보니까 어종별로도 차이가 있는 게요. 요즘에 네. 이마트 같은 이제 대형 마트에서 판매량을 네. 조사를 봤더니요. 최근에 갈치와 원래 고등어가 차이가 갈치가 더 높았는데 고등어가 역전이 됐다고 해요. 이게 고등어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방사능 오염 오염수 유출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그리고 좀 가격도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. 아,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어가 1위였는데 네네. 갈치가 치고 올랐다는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고등어가 이제 요즘에 그 어획량까지 줄어 가지고 가격이 비싼데? 많이 올랐거든요. 원래는 갈치가 되게 비쌌잖아요. 그런데 갈치가 요즘에 베트남 세네갈산 명품 갈치라고 해서 요즘에 살도 퉁실하고 아주 기다란 게 뭐 한 마리에 예전에 뭐 2만 원 훌쩍 가던 맞아요. 것들이 요즘엔 만 원도 안 되는데요.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나와서 세네갈에서부터 멀리 오는 거예요, 이렇게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세네갈은 왠지 좀 오염수라고 좀 멀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 더 안심하게 사고. 오염 팔 게 어디 있겠어요, 그 아프리카에. 지금 우리 그냥. 방송을 보고 있는 TV 주부 여러분들은 한번 고등어보다 한번 그 갈치를 한번 네. 아, 사서 요리해서 저는 사실 비싸서 못 먹었는데 비싸고 좀 뼈가 많아서 제가 좀 싫어하고 그리고 고등어 좋아했거든요. 근데 요즘 보니까 갈치가 더 싸니까 갈치에 좀 손이 가네요. 그러네요.